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터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의정부터는 조선왕조 중앙행정관청 가운데 최고위급인 정일품관청으로 14세기 말 궁궐 앞 동편에 도평의사사가 들어선 이래로 조선왕조 역사를 통틀어 본래의 자리를 지킨 유일한 관청이었습니다. 한국어 보급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화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단은 외국인에게 전화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회적 기업 코리안 앳 유어도어와 베트남 한국어 교육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장애인 교원 교육과 1대1 전화 한국어 교육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보문고가 과학 분야와 SF 소설 분야 올해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분야는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47%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SF 소설 분야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며 올해도 작년 대비 판매량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